방아쇠 증후군이에요. 예. 박지훈은 그냥 감으로 던지는 거라 상관없어. 걔는 그냥 대충 맞으면은 지가 알아서 던지거든요. 어차피 약간 산탄총처럼 지가 이렇게 퍼트려가지고 던지는 거라서 그 부근만 에임 갖다 대고 있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총구 같은 경우에는 점을 찍어야 되니까 되게 어렵죠, 하기가. 그래서 좀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커 할때 내가 안 맞은 거 보고 아 이거 손 때문에 그럼 이러는 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중지로 누를 때 이게 길어서 그런가? 약간 미션 3연속 탈출 개구 탈출 시 플러스 만아 고맙습니다. 중지로 하면은 길어서 그런가 약간 그 에임에서 부정확한 경우가 있어. 그래서 나는 11시 방향으로 쏴 이러면서 뇌는 입력을 했는데 중지가 삐끗해가지고 이제 10시 방향으로 이렇게 웨스커가 나가는 거야. 그런 경우가 꽤 있더라고. 근데 이제 아 나는 정확했는데 이거 중지가 잘못한 거 이래가지고 항상 아 이거 손가락 때문에 이렇게 하네. 가보자. 중지가 이제 이상해 이게. Who's gonna poke out our eyes this time? 없지 말라고요? 이거 수술 한번 하면 될 텐데. 수술하면 방송을 쉬어야 돼가지고. 근데 저 3연속 탈출 껌으로 갑니다. 스트레스를 섞으면은 나가는 건 껌이지. 헤비넷도 열어봤고. 왔어. 전판이면 좋겠다. 전판이면 나가기 쉬울 거예요. 아니야, 드둠 아니에요. 토그거 드둠 잘안 돼요. 아, 맞네. 다행이었구나. 좋다임. 근데 제가 이번 판 오일 스키 체크 다 맞춰봄. 제가 또 스신이거든요. 진짜 다 맞춰줄게. 다치리니? 스시요? 스시 맛있지. 아이, 먹는 얘기 하지 마요. 배고프니까. 좀 자다가 깨가지고. 방송하는 거라. 까마귀가 여기 없다는 거를 알려주는 그런 느낌이 돼가지고 화면 열어보고 잘안 보거든요. 까마귀 있는 데는 역설적으로 오히려 잘안 봄. 까마귀가 있으니까 여기는 안 왔다라는 그런 느낌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 바위는 보는 거야. 왜냐면 저기는 까마귀가 없잖아. 그러니까 저기 숨어 있을 수도 있는데 까마귀 뒤는 안 보는 거예요. 여기 뒤는 까마귀가 안 날아갔으니까 없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일부러 여기까지 안 보는 거지.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야, 누가 있는데 여기? 나 지금까지 지플 올 성공이죠? 근데 이게 말을 안 하고 그냥 혼자 게임하면은 더 성공 확률이 높은데 말하고 하면은 정신이 딴 데가 있어서 틀리는 경우가 많긴 해. 근데 이렇게 집중하잖아? 그러면은 진짜 다 맞춥니다. 트리플 악셀! 아니, 저 앉아다니면은 까마귀 안 날아다녀요. 근데 오래 앉아다니면은 근처 것도 날아가긴 하는데, 방금처럼 살짝 있으면은 안 날아. 까마귀는 걷거나 뛸때 나는 거예요. 그리고, TMI. 저 까마귀는 NDT의 하수인입니다. NDT가
꼬라보고 있는 거야. NPT가 감시하고 있는 거야. 애초에 이 모든 것들이 NTT가 만들어낸 거니까. 캐비넷도 아 틀렸네. 발전기도 천마요? 천마가 뭐야? 왜 이렇게 빨리 죽어 얘들아. 엔티티가 제공하는 거죠 이것도. 슬러시도 웃어요. 아 특징장 보면서 스킬체크하는 거 신기하다고? 저도 이게 방송이 이제 횟수로 6년차라서 하다보니까 되더라고. 심장 소리가 안 들려? 땜장이야? 두명 지르는 거야. 안녕하세요. 조경 날라옵니다. 모니터 썼나? 그니까 안전지대로 피신. 여기에 미끼로 세워놓고 적급 발전기를 돌리면 되겠네. 된 밥에 살구 뿌리기. 도끼를 다 썼어요 방금. 아 방금은 제가 사픽 대신에 맞아주려고 좀 앵겼죠 앞에 가가지고. 잘했어. 오케이, 치료 두 배로. 오케이. 저쪽이 좀 어려운데 내가 절로 갈 걸 그랬나? 어, 출구 없음이네요. 한 방까지 봐야 되나, 이러면? 이거 뭘 할 수 있는데 여기 있으면. 아 근데 캐비넷 저쪽 안쪽으로 들어갈걸. 아 시간 없어서 여기 캐비넷 못 열어봐요. 반대쪽 가야지. 시간 맞나 보네. 이제 한 10초 남았나?
가자. 1분 동안 막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갈고리 건 횟수니까 1분이 좀 안 됐겠다. 오! 못 봤어, 못 봤어. 여기 저격 조심. 네. 그러게, 깜짝. 깜짝, 깜짝. 저격 한 번만 조심하면 되겠다. 저거를 맞춰야겠.. 저거를 커버를 해줘.. 저거를 커버를 해줘야겠는데.. 끼 숨겨놔라 하는 거잖아. 다 풀 필요 있어봐. 맞지마. 맞지마. 똑같아 맞지마. 도끼 많이 소모했다 그래도. 도끼 빼면 되거든요. 가자. 붙으면 돼. 붙으면 붙어. 그렇지 그렇지. 붙어. 그렇지. 맞고 구해야지. 멍청아 뭐해. 니가 했어야 되지. 아이 답답아. 나의 힘으로 뚫고 나갔다. 오케이. 방금 죽었으면 아우지여가지고 영영 사망이었는데 아군의 지원을 기다리기에는 약간 더 게임이 산으로 갈 것 같아가지고 문이 따여있어가지고 내가 저기 멀리로 도망가면은 또 막 비비고 막 그렇게 됐을 것 같아. 크 이게 이게 깐트롤이지. 깐트롤 중국에. 러시아? 러시아인가 보네. 잘했다. 이거거든. 아 이게 그래가지고 생존자로 좀 상위권 매칭을 보여줄 수 없는 그게 돼버렸어 환경이. 좀 아쉬운데. 한번 보자. 판단 한국인들이네. Take the part. It's a good movie, he says. What's the worst thing you can do? 한국인 못 믿겠어. 어, 저 치추네요. 나도 다행표를 눌러야 되나? 같이 게임할 사람 모아가지고 그냥 디스코드는 안 쓰고 그냥. 한데 일단은 소리만 들으면은 잘하네요. 러스가 우리가 졌는데 훌륭해. 스트레스 하네. 잠깐만 이러면 오리겠네. Fuck! Fuck! 어! 러스 버그 사라졌어. 어.
살짝 거슬리게 해주고요. 헷갈리게 만들기 성공. 아, 저거 발로 차이면 뛰어야 돼요, 저거. 이게 치출을 썼기 때문에 상대가 얘들아, 발전이 돌려야 된다. 저렇게 느려 빠진 속도로는 이길 수가 없어, 얘들아. 또 낮은 MMR 걸린 거야. 완전 낮진 않고. 그러니까 지금 실버 걸린 거야, 실버. 아, 이거 졌다, 이거. 그러니까 아군 실력에 비해서 너스가 너무 잘한다. 내가 빨리 발전기를 돌리라는 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감당을 못해요, 너스를. 얘네들은 그냥 걸리면 죽는 거야. 내가 어그로 끄는 시간이 너네들이 유일하게 발전기를 돌릴 수 있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발전기를 제대로 안 돌리니까 이게 가능성이 0%인 거지. 내가 캐리하는 시간대라도 발전기를 돌렸어야 되는데, 지금 발전기 속도가 과장 없이 발전기 돌아가는 속도가 3분의 1이에요 이거 2발전기여야지 되는 건데 지금 졌어요, 졌어. 그러니까 얘네 다인큐는 남들 발전기 3개 돌릴 때 지금 하나 돌린 거야. 이길 수가 없어요. 0% 확률이야. 이거는 저 9시퍼가 있으니까 저기 문 따는 걸로 가겠습니다. 아니, 자존심 챙겨야 해. 얘네들 자체가 스텔스 하면서 좀 쫄 플레이 하는 초보들인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초보였어. 겁먹었어, 애들. 하나 켜고 발전기를 못 돌리네. 여기서 힐 바꿔가자. 너스가 여기서 실수 하나 했어요. 힐하는 타이밍 한번 줬다. 고맙게도. 게임이 어렵네. 아, 아직 모르긴 해요. 발전기 근데 너무 느리다. 아까가 3분의 1이었는데 지금 발전기 속도 5분의 1로 줄었어. 아, 4분의 1이라고 합시다.
4분의 1, 5분의 1은 좀 오바고 4분의 1이 맞다. 남들 발전기 4개 돌릴 때 얘네 하나 돌리는 거예요. 초보라서 그래, 초보라서. 많이 쫄수록 원래 덜 돌리게 돼. 지금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바퀴 돌아가지고 바로 붙잖아요. 근데 저기는 이제 치료도 해야 돼. 심장 소리 들리면 도망가야 돼. 이래가지고. 아, 저 또 억울 한 번만 더 풀어줬으면은 이게 돌아가면은 몰랐는데 원감 터지겠죠? 그럼 나 죽겠네. 나 여기 코너에 몰렸는데. 어, 그냥 갔다. 이거는 템포 갈게요. 바로 살려도 상관없거든. 그러니까 터널링 당해서 죽더라도 저거 빨리 구해야 돼. 어차피 게임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서. 아이고. 영산대. 치료를 하면 안 된다. 아, 이거 한번 봐. 아, 저 끝 발전기를 켜야 되는데, 여기. 거기 발전기를 돌릴 게 아닌데. 아, 연대 있네. 원감 맞았나 보구나. 이러면 그냥 바로 도망가는 게 맞는데. 확률 0% 나오거든요? 이건 나도 빼자. 아, 못 이겨, 이거. 근데. 미션이 뭐죠? 혼자 탈출? 어. 아, 이게 너 쓰여가지고 혼자 탈출할 각이 지금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근데 엄청 가깝긴 해. 탈출구가 따닥 잡힌 것 같은데. 아, 근데 열심히 해야겠다, 이거는. 탈출구가 붙어 있어가지고. 안 풀리네요. 아, 이게 안 풀리라니, 이게. 이게. 안 풀리라니, 뭐, 다 안 되는구만. 바치리면은 걸렸거든요. 그래, 우정이 갔다. 오케이, 여기서 스텔스 하면 될 것 같아. 없나? 원감 마부, 원감 마부, 저거랑 저거, 그 저거 치추랑 저 숨을 곳 없음. 맞네. 여기 다 나왔네. 치추가 없을 수도 있지. 근데 딱 그게 되니까 맞는 것 같아. 이거 위치만 좀 볼까? 아, 여기랑 여기야? 이러면은 양 반대편 사이드 끝인데? 못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죠? 아, 근데 문을 닫는 순간 그냥 따면 되니까. 이거 나갔다, 이거 나갔다. 이거 오히려 되게 잘 돼 있네. 여기가 언덕이어가지고 되게 잘 돼 있어. 너스인데 가능하냐고. 너스 엄청 느려. 너스 이속이 4.6이야. 그 능력 쓰면은.
how? Zip을 할 것 같은데. 여기야? 어, 봤어? 오케이, 가봅시다. 반대쪽으로 넘어갔어요. 난 여기만 보면 돼. 오케이! 혼자 탈출 성공! 미션 성공. 미션 성공! GMQ님 하는 것 같습니다. 전판은 너무 실력표 많이 났다. 매칭 이렇게 잡아주네. 너스 입장에서 이건 억가다. 이거 이길 수 없는 판이었어. 아군보다 상대가 훨씬 잘해가지고. 요거는 매칭 문제지, 요거는. 아군이 못했다기보다는 밸런스 있게 안 잡아줬어요. 이거.